정말로 그 남편이나 저나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 정말로 다음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치하겠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전에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회사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더좀 사실은 그때가 더 충격적이었는지 정치할 때가 충격적이었는지 저로서는 아직도 지금 구별이 안 되는데 그때도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를 또 하시겠다고 해서 아니 그런데 저 정치 안 하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계속 하셔도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정치가 뭘 바꾸는 걸좀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때 한 얘기가 당신이나 나는 괜찮지만 아까랑 똑같은 얘긴데요. 저희 딸 이제 우리 딸 서리가 살아갈 세상이고 또 서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잊혀지지 않는 말이 정치는 잘하는 정치는 잘 눈에 안띌 수가 있다. 근데 정치를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뭐 반대를 할 수는 없었고요. 예, 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본인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믿는 것을 아무리 배우자여도 제가, 그것까지 제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존중을 해야겠다 해서 존중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학생들이 와서 저하고 이제 가끔 개인 면담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얘기인데 요즘에는 와서 이제 하면 그런데 이제 너가 이런 거 하고 박사도 받고 뭐어그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다잘될 거다. 근데 그렇게 한참 하고 나서 여력이 좀 생기면 한 3년이나 한 5년 정도 봉사의 뜻으로 정치를 좀 관심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남편 덕에 좀더더 넓은 세상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구의원, 시의원이 있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저희가 10년 동안 볼 때,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큰 노원구에 훌륭하신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나서시더라고요. 쉽게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삶의 계획으로 좀 생각해서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더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해서 할수 있는 일 있으면 좀꼭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요즘에는 합니다.